겨울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이 자원봉사 체험학교에 참여했습니다. 수업이 열린 곳은 다름 아닌 광진구청. 길가에 버려진 폐연수막을 리폼한 비닐모음주머니 만들기가 한창인데요. 참가한 학생들은 재활용을 통해 생활 속 환경사랑 실천 방법을 배우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서는 안대를 쓰고 흰 지팡이를 이용해 걸으며 시각장애를 체험해보는 등 다름의 가치도 배웠습니다. 여기 와서는 이론과 동시에 뭐 시각장애에 대한 뭐 직접 체험을 통해 좀 시각장애인의 고통을 조금 더 알기 쉽게 느끼게 되었고 앞에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들을 실전에서 만나면은 제가 직접 몸소 나눠서 도와주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시각장애인들을 많이 도와주면 좋겠습니다. 방학을 맞아 자원봉사 체험학교에 참여한 청소년들. 교과서가 아닌 값진 경험을 함께했습니다.